괴강이 행운에서 형충이 오면 흉하다.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면 성정이 사납다. 비견이 짓살 역마면 형제와 멀리 떨어져 지낸다. 비겁이 용신이면 온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 시주의 상관과 겁재가 동주하면 자식 문제로 파란이 많다. 비겁이 중화가 있으면 형제 간에 화목하다. 식신이 왕하면 자식이 귀하다. 겁재가 인성, 재성과 삼합, 육합이면 이복 형제가 있다. 식신격에 양인이 같이 하면 일생 파란이 많다. 식신이 공망이면 일생 기복이 심하고 성패를 같이 한다.